7일 미국 36,136명, 인도 61,267명, 브라질 8,456명, 아르헨티나 7,66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전 세계 확진자가 3,532만 명, 사망자도 10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14명, 누적 확진자 24,353명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. 감염 경로로 해외 유입이 20명, 지역 발생이 94명입니다. 이 중 수도권에서만 83명이 나오는 등 다음 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앞두고 난항이 예상됩니다. 정부가 한글날 연휴를 앞두고 추석 연휴와 마찬가지로 집회나 여행, 외출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 일부 단체들이 한글날 당일 열기로 한 집회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. 상처 소독용으로 가정에서 널리 쓰이는 포비돈 요오드가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에 효과가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고려대 연구팀은 이 의약품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99.99%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미국 UCLA 연구진이 코로나19에서 회복 후 뇌에 안개가 낀 것 같은 브레인 포그 증후군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.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충격적인 상황을 겪은 뒤 나타나는 극심한 불안장애로 치료에 대한 무서운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